오늘 즐거웠습니다. 아이고, 선물도 너무 감사해요. 아이고, 깜빡할 뻔했네. 오늘 수고 많았어요. 선생님도요. 사진 기다릴게요. 아, 좋은 대답도요. 손이 차네요. 장갑 없어요? 그 서울에서 급하게 오느라고. 잘 자요. 선생님, 여기에서 선생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사진 찍는 거 배우고 슬로베니아어 배우면 되나요? 왜 그러고 싶어요? 그냥 다 떠나오고 싶어요. 나를 둘러싼 모든 데서. 선생님, 저 사진 좀 가르쳐 주실래요? 제가 레슨비는 낼게요. 그게 수원님 그럽시다. 그럼 제가 한국 가서 일 다 정리되는 대로 카메라 사가지고 올게요. 그리고 제가 일하더라도 선생님 일 방해 안 되게 다른 도시에서 할게요. 그냥 제가 이제 걸음마 깨우치는 정도? 딱 그 정도만 가르쳐 주세요. 가르쳐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이제 가세요. 또 봬요. See you. 말도 안 돼요. 저 야경 사진도 찍어주고 방금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갔는데. 너 일부러 전화 끄고 잠 적했지. 아니 의외로 멘탈 세다. 미치겠네. 첫 여행 축하 선물 받아요. 종소리 날 때마다 행복한 오늘 밤을 떠올려 봐요.